난 윤재경이랑 결혼해. 만약 네가 회방 논다면 널 죽여서라도 난 이 기회 잡을 거야. 저 대국제과에 공채로 시험 쳐서 당당히 들어가겠습니다. 아빠 찬스 없이 말입니다. 날 뭘로 보고 양다리를 걸쳐. 내가 그렇게 만만했니? 너 끝까지 나 못 믿어? 봉선아 말만 들었을 뿐이잖아. 우리 최경아 씨도 상혁이 아이를 임신했다. 임신을요? 그러니까 이쯤에서 깨끗이 물러나.